다음 주를 살펴보는 투자 전략 함께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예. 요 분위기 싹 같이 가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예.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예. 뭐, 그죠.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확대됐던 거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예. 금융투자 쪽에 이제 순매수가 급격하게 뛰면서 기관이 이제 끌어올렸던 거. 이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한국 시장을 압박을 했던 요인들이 일정 정도 약화된 거에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거냐?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 리서치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 리서치를 들어가셔서 이 경제 전략 쪽을 들어가시면 이제 일간 증시 전망의 장마감 이걸 발표를 해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그냥 마감 시장 쓰는 건데요. 네. 매주 금요일 날에는 이 경제 지표를 첨부를 하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경제 지표를 보니까 그죠? 별로 그렇게 딱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이게 미국의 GDP 성장률 1분기가 3.1%. 근데 시장 예상치가 지금 현재 1.8%.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또 예측을 하고 있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라든지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팅은 1.5%.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 전망치만 놓고 보면 이 금요일 날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다.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가 또 있죠. 높아지겠죠. 예. 네, 두 번째,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은 여전히 부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가격은 바로 여기 시간으로 하는데 보죠? 이제 일단은 네. 뭐 계약은 퉁퉁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PMI들 전월 대비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뭐 큰 영향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제 변화는 별로 없고. 네. 봐야 되는 게 또 있죠. 실적? 이거 있네. 22 통화정책 회의. 아, 통화정책. 예.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는 동결하겠죠. 왜냐면 제로금리니까. 여기서 뭐 마이너스까지 가기는 그 정도로 경기가 나쁜가? 보았을 때는 좀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비시한 발언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ECB라든지 BOJ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빌미로 해서 온건한 통화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약세를 더 뭐 금리 인하를 확대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유로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약세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거 빼놓고 보면 이거죠. 다음 주에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현대차, LED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기아차, 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있고요. 네.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보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인텔, 그죠? 예. 결국은 뭐냐면 다음 주는 일단은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이어질 수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미 조정폭이 너무 컸습니다. 네. 여기에서 발표에 따라서 여기에서 웬만큼 뭐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은 중립 이상의 이슈. 이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네. 반면에 미국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기대치가 높죠.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네. FOM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12개월 포드 PER이 17.1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네네. 그게 5년 평균, 10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그거를 또 낮추려면 주가가 빠지거나 또는 실적이 좋아져야죠. 아주 좋거나. 예. 그래서 얘네들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예상을 좀 더 크게 상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이걸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미국 증시가 급락만 안 하면 네.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 FMC가 있죠. 네. FMC 결과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한 번 당연히 돼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25BP냐 50BP냐 이거 갖고 싸우겠지만, 가장 비둘기적인 사람이라고 칭하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리스 의원 총재도 25BP 이하는 더 좀 너무 심하지 심하다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25BP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경제정표가 엄청나게 악화돼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25BP 인하라고 쳤을 때 파월이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좀 더 지켜보고 단행을 하겠다,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겠다, 이 발언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월 31일 날 이전까지 중요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다 발표가 돼요. 그 전날 애플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발표가 돼 있는 상황에서 FOMC 결과 나오고 나면, 네, 만약에 여기에서 뭐 파월이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했을 경우라면 메모리 트레이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 초반에는 시장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자체는 견고한 흐름은 좀 보일 거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 FOMC를 기다리면서 일부 매물이 좀 추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인 다음에 반등을 주겠죠.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를 기회로 해서 그때를 좀 지켜보시고, 아마 그때쯤 되면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 망했다라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건데, 네,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